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MC 선아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서론을 건너뛰고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여러분께 전해드릴 정말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보물 방탄소년단이 대기록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빌보드 핫100 1위 소식이고요. 그리고 그에 앞서서 2020 MTV 비디오 뮤직 어워드에서 4관왕을 차지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일단 빌보드 핫100 1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경사입니다. 여태까지 한국인으로서는 당연히 최초입니다. 2012년 강남스타일로 싸이가 2위까지 오른 적이 있었고, 방탄소년단은 오늘로 4위까지 오른 적은 있었지만 1위는 처음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힘든 일이냐면요. 앨범에서 핫 200은 방탄소년단이 몇 번이나 1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핫100 1위는 왜 어렵냐면요. 그냥 단순히 인기 있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센세이셔널하게 미국에서 인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스트리밍 실적, 음원 판매량, 그리고 라디오에서 얼마큼 나왔는지 그 횟수를 또 집계를 해가지고 1위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로 되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다이너마이트가 그야말로 다이너마이트 거 인기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말도 잘안 나와요.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으로 아카데미 4관왕을 이룬 것처럼 정말 대단한 업적입니다. 그래서 아마 한국에서도 방탄 관련해서 속보로 지금 이렇게 나간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 일인데, 흔하지 않은 일이라고 해요. 예, 속보가 나갈 정도로 대단한 업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그 보고 있으면 눈물 나더라고요. 얼마나 그 노력을 했을지가 정말 눈에 보이지 않나요? 앞으로 우리 방탄소년단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그리고 어떤 기록들을 깰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인으로서 너무나 자랑스럽고 계속 함께 응원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 네, 정말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이게 다가 아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0 MTV 비디오 뮤직 어워드에서 4관왕을 차지했는데요. 제가 잠깐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 팝, 베스트 케이팝, 베스트 그룹, 그리고 베스트 안무상까지 4관왕을 차지했습니다. 노미네이트 돼 있던 부분에서는 모두 다 상을 타는 쾌거를 이룬 건데요. 야, 정말 너무너무 대단합니다. 네. 베스트 케이팝이라는 것을 탔기 때문에 저는 베스트 팝은 아무래도 또 미국인 가수들, 뭐 레이디 가가도 있었고 굉장히 기라성 같은 그런 가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못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베스트 팝까지 예, 이렇게 상을 탔습니다. 예, 미국인들도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안줄 수가 없는 거죠. 안줄 수가 없어요, 진짜. 우리 방탄소년단 화이팅입니다. 네, 항상 행복하시고요. 그리고 대한민국도 화이팅!